KBL 3대 38조 매치 메인 이벤트 경기 앞에서 인사 말씀이 먼저 듣겠습니다. 전충용 지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눈광이 해도 날씨가 박차고 좋은데 너무 선수들 파이팅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매일 부천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입출연이 꽉 찼는데 앞으로도 이 경기가 늘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다시 옛날의 영화를 그런 멋진 기회가 되었습니다. 차주 옆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충용 지회장님께서 대회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선언문 지금부터 KBL 3대 한국 타이틀 매치 대회를 사단법인 한국 복싱 커미션 등기 규칙에 따라 KBL 주관하에 개강을 전합니다. 팔에 큰 부상을 당해서 지금 타이틀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석인 챔피언의 결정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잽이 좋은 이한솔 선수네요. 오! 자, 다운이에요. 이한솔 선수가 어퍼컷을 구사할 때 이원주 선수의 리프트가 얹혔습니다. 리프트 홈런을 당했네요. 자, 이한솔 선수가 최근 두 번의 경기가 모두 이렇게 협회였거든요. 1라운드를 잘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오. 자, 이원주 선수가 너무 크게 휘두르고 있고요. 오. 자, 이원주 선수의 라이트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이한솔 선수가 깨끗한 그 펀치를 안면에 터뜨렸어요. 1라운드부터 두 선수 격돌하고 있습니다. 이원준 선수의 가드가 참 좋습니다. 예. 아, 다양한 펀치를 구사하고 있는 이한솔 선수예요.
이한솔 선수가 스피드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링 경험이 아마추어 전적도 그렇고 많은 이한솔 선수가 좀 다양한 펀치를 구사하고 그 테크닉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자, 계속 쫓아 들어가면서 묵직한 펀치를 구사하고 있는 이원준 선수입니다. 이원준 선수는 잔 펀치는 주고 내주면서 큰 펀치를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네. 자, 선이 굵은 복싱을 구사하고 있는 이원준 선수입니다. 이한솔 선수와 이원준 선수 응원단이 많이 왔습니다. 오, 자, 이한솔 선수의 보디 블로우까지 좋은 공격이 터졌고요. 선수가 모두 6라운드까지밖에는 뛰어보지 않았거든요. 이한솔 선수는 10라운드 경기를 치렀지만 1회 경기가 끝났고 어쨌든 두 선수가 풀로 뛰어본 라운드는 6라운드까지가 한계입니다. 사실상 그 체력이 이제 그 후에 어떨지 아직 미지수예요. 자, 지금 완전히 그 스타일이 대비되는 두 선수의 만남이잖아요. 서로 어떻게 경기를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자기의 스타일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 선수들이 샷을 같이 잘 보지 못해가지고 원래 선수들이 샷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제가 풀어나가야 되겠다고. 그건 본인의 선수와 그 자기 목숨이죠. 답을 알아야 되겠냐고. 세컨에서 아무리 이래 이렇게 저러고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수학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원준 선수는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요. 아, 레프트 복부 좋았고요. 자, 지금 이재선 심판위원이 로우블로에 대한 주의를 줬습니다. 두 선수의 승부욕이 지금 넘치기 때문에 몸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한솔 선수가 계속 움직이면서도 펀치를 던져주고 있고요. 오, 이번에 이원주 선수의 더블입니다. 아, 1차전 때 그랬죠. 유리가 발에 맡겨서. 그래서 어떻게 한계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운동량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선수들도 지금 사력을 다해서 지금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데 체력이 지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은 초반에도 힘이 덜다 하더라도 후반가면도 힘이 싹 살아납니다. 아, 아까 최은하 선수가 그랬어요. 자, 지금 이원준 선수의 글러브가 닿는데 아, 그 부분을 이재선 심판위원이 다운으로 간주했습니다. 자, 지금 카운트가 들어갔고요. 4라운드에 역전 다운을 뺏은 이한솔 선수입니다. 자, 이제 경기는 다시 리셋됐어요. 다운을 주고받은 두 선수입니다. 자, 다운을 허용한 뒤에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이원준 선수예요. 하지만 이한솔 선수가 움직이면서 계속 반격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 아, 이원준 선수의 묵직한 보디블로우가 들어갔습니다. 자, 레프트 보디 블로우가 아주 좋은 이원주 선수고요. 어, 계속적으로 보디에 유효타 터트린 이원준입니다. 이번엔 이원주 선수의 레프트가 또 터졌어요. 1라운드의 다운 장면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한솔 선수가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공격을 퍼부어주고 있고요. 이원준 선수의 카바링이 좋기 때문에 유효타는 최소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많은 이한솔 선수 테크닉이 아주 돋보입니다. 자, 이한솔 선수의 잽이 나올 때 받아쳤던 이원준 선수고요. 아, 지금 이원준 선수가 맞더라도 그 이한솔 선수의 보디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저 보디를 계속 맞게 되면
이한솔 선수의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지금도 마지막 펀치는 보디로 들어가는 이원준 선수입니다. 오, 또 바디예요. 자, 이번 바디 블로우는 좀 컸습니다. 오! 자, 다운은 아니고요. 오, 이한솔 위기 상황이에요. 자, 지금 이원준 선수의 펀치가 장렬하면서 이한솔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로기에 빠졌습니다. 아, 이한솔 선수는 이 위기를 잘 벗어나야 되고요. 자, 저 보디블라우가 지금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원준 선수 완벽한 찬스입니다. 확실하게 무뎌진 이한솔 선수고요. 아, 이한솔 선수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5라운드의 그 찬스를 어쨌든 놓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어떻게 또 다음 라운드에 이어질지 모르죠. 아, 맞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감을 가지게 된 이원준 선수예요. 거침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한솔도 이제 맞붙어서 치고 있고요. 아, 저 보디 블로우. 지금 이원준 선수가 초반부터 계속 보디 공격을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이한솔 선수도 운동량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5라운드에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다시 버텨내고 6라운드에 또 살아났어요. 두 선수의 훈련량을 짐작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멋지게 주고받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또 보디에 이어서 안면으로 올라가는 이원준 선수고요. 지금 이한솔 선수가 이원준 선수의 보디 공격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집요하게 이한솔 선수의 보디를 노리고 있는 이원준 선수예요. 자, 두 선수의 체력이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이한솔 선수가 좋은 유효탄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정면 정면 승부를 걸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저 이원주 선수의 보디블로우 대단하고요. 이한솔 선수도 보디를 치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아주 무서운 투혼이 느껴지네요. 자, 깨끗한 카운터 터트리는 이한솔이고요. 자, 이한솔 선수의 연타가 터지고 있습니다. 아, 이번 7라운드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한솔 선수고요. 엄청난 명승부를 만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고요. 이제 8, 90, 3개의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이원준 선수의 힘이 조금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7라운드부터 미스 블로우가 늘어난 이원준 선수의 훅이고요. 이한솔 선수가 유효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이한솔 찬스예요. 자, 몰리고 있는 이원준입니다. 체력은 두 선수가 모두 준비가 잘 된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원준 선수가 아무래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단조로운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흔들리고 있는 이원준이고요. 자, 이원준 선수. 아, 자, 타올 들어왔어요. 타올 들어왔어요. 아, 경기 끝났습니다. 이한솔 선수가 9라운드 TKO 승으로 새로운 벤텀급 한국 챔피언에 오릅니다. 아, 대단한 시합이었고, 더운복싱짐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타월을 잘 던진 것 같습니다. 7라운드부터 계속적으로 몰리면서 7, 8라운드에 너무 많이 맞은 이원준 선수예요. 9라운드에도 계속적으로